오늘 강의는 현대미술 파노라마 13번째 시간으로 1,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과 미국에서 전개된 현대미술의 새로운 질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세기 현대미술의 최고 변곡점은 두 차례에 걸친 세계대전입니다. 1차 세계대전의 발발로 미술가들은 사회 규범과 전통적인 도덕가치를 불신했고 그에 대한 미학적 반응으로 허무주의적인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독일 나치가 일으킨 2차 세계대전은 미술가들의 활동 터전을 앗아갔고 미술의 중심은 유럽에서 미국으로 기울어졌습니다. 전쟁과 나치의 위협을 피해 미국으로 망명한 다수의 미술가들이 뉴욕에 정착했고 이들의 영향을 받은 미국의 젊은 미술가들은 추상 표현주의라고 하는 미국적 모더니즘의 세기를 개척해 갑니다. 몸의 움직임을 통해 역동적인 화면을 만들어낸 액션 페인팅, 그리고 화면 전체를 균질하게 채우며 명상적인 성격을 띤 생면 추상은 추상 표현주의의 큰 줄기를 형성했고 40년대 중반 이후부터 50년대 전반에 이르기까지 뉴욕을 중심으로 진행된 미국의 모더니즘을 지배합니다. 그렇다면 1940년대 중반 이후 전쟁이 종식된 유럽에서는 어떤 미술가들이 어떤 문제의식을 품고 어떤 형식과 내용의 작품들을 창작하고 있었을까요? 전후 유럽에서는 파리를 중심으로 앵포르멜이라고 하는 새로운 추상의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앵포르멜은 말 그대로 비형식적인 혹은 반조형적인 추상 미술을 가리키며 기하학적 추상과 대비를 이룹니다. 앵포르멜은 특정한 양식의 미술을 지칭한다기보다 1940년대와 50년대 전통적인 조형 원리와 작품의 형식과 구성을 거부한 추상을 가리킵니다. 앵포르멜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낸 사람은 프랑스 미술 비평가 미셸 타피에입니다. 1951년 파리 파세티 갤러리에서 개최된 전시를 기획하면서 타피에는 앵포르멜이라고 하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하였고 점차 사람들의 뇌리에 각인되었습니다. 형식을 거부한 앵포르멜이 소개되던 초기에는 얼룩이라는 뜻의 타시즘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앵포르멜을 지칭하는 또 다른 용어로는 서정적 추상이라는 뜻의 lyrical abstraction이 있습니다. 앵포르멜을 가리키는 여러 용어들은 특정한 미학적 지향점을 공유한 미술가 그룹을 한정적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미술의 형식과 미술을 창작하는 미술가의 태도에 따라 붙여진 것이기 때문에 그 뜻이 다소 모호할 뿐만 아니라 어떤 미술가들이 이러한 흐름에 귀속되었는지 명확히 구분하기도 어렵습니다. 앵포르멜을 대표하는 미술가로는 정신장애인이나 교육을 받지 않은 아마추어의 예술 행위에서 창작 모티브를 찾았던 장 디뷔페, 화려한 색채, 동양의 글씨체에서 영향을 받아 자유로운 형태의 추상을 실험한 한스 하르퉁, 방랑자 같은 떠돌이 생활을 하며 내면 세계의 상상력을 독백처럼 결정체로 남긴 Vols 등이 있습니다. 전쟁 이후 유럽에서 즉흥적 행위가 강조된 자유분방한 성격의 앵포르멜 안에서 미술사학자들은 전쟁을 야기한 권위주의와 결별하고자 한 미술가들의 저항정신을 읽어냅니다. 유럽의 앵포르멜은 한국전쟁 이후인 1950년대 중반 한국 미술가들에게도 소개되면서 우리나라의 현대미술 전개 과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고, 특히 1957년 타피에의 일본 방문은 앵포르멜에 대한 열기를 한층 뜨겁게 달구었다는 사실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뉴욕이 소금미술의 구심점이 되어 현대미술의 주요 담론들을 이끌어갔다면, 현대미술의 태동지였던 유럽의 미술가들의 관심은 전쟁으로 인한 역사적, 문화적 단절을 극복하는 데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미술을 이해하고 정의하는 여러 관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술사의 연구의 근간에는 미술을 사회현상으로 보는 태도가 흐르고 있는데, 사회현상으로서의 미술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부분은 미술과 세계가 어떻게 관계 맺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20세기 초 본격적으로 등장한 추상미술은 반세기의 시간을 거치는 동안 서양 미술사의 주류로 자리 잡았습니다. 초기 추상 미술가들은 미술을 구성하는 대상, 색채, 공간, 형태 등의 형식들을 각각의